사는 게 힘들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왜 미쳐 있어요? 어디에 미쳐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조금 뭐 보거나 그런 거 없으셔? 보는 거요? 영적으로.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의 기운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점을 떠나서 강시 대주님이 내가 사주를 보는데 이게 108년주 목을 맨 사주도 아니고 그리고 뭘 모셨다 엎은 것도 몰라? 네, 그런 거는 집안에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뭘 모셨다 엎었다고 보이고 이 집안의 신줄로 봤을 적에는 그리고 지금 해운년에 드는 강풍에 드는 바람으로는 인간의 바람, 신의 바람, 조상의 바람이 많아서 올 해운년에 내가 지금 뭘 변동을 하긴 해야 되고 올해 뭐 정리할 일이나 뭐 그럴 마음 없으셔? 네, 그런 거는 크게 없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좀 답답해서 왔어요. 어떤 게 답답해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자꾸 나 내공수는 네. 귀신의 병이 많다 그래요. 조상의 병이 많고 이 집에 내가 봤을 적에 그리고 마음을 못 잡고 있고 내가 봤을 적에는 뭔 말을 해도 대주님 뭔 말을 해도 대주님 자체적으로 있잖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응? 그래서 조금 많이 내가 보기에 좀 많이 힘들다 우리 해운년 자체가 드는 바람이. 응? 인간에 대한 풍화, 인간에 대한 바람, 인간에 대한 내 자체적으로 내가 부는 바람이 많아서 내 마음도 내가 안 잡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본인이 계속 뭔가가 이게 순간순간 변하는 게 되게 많아 내가 봤을 적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전에도 저희가 좀 봤을 때 뭐 집안에 누가 모신 거 없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할머님이나 어머님까지도 그냥 불교 쪽만 있던 거지 뭐 모시거나 뭐 모셨다가 내가 보기에는 모셨다가 엎은 게 보여요. 내가 볼 적에 모셨다가 엎은 게 보이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 이동이 되게 많아요. 사통팔달로. 그리고 올해는 뭐 좀 정리할 계획도 조금 내가 봤을 땐 보유 강씨 대주님이. 올해는 조금 그런 변동 이동으로 많이 변하셔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그리고 조금 내가 봤을 적에는 신의 기운, 신의 바람이 조금 많으신 분이야. 직성에 의한 바람이. 궁금한 게 뭐야?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한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저를 못 보는 거죠. 네. 내가 저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이건 귀신의 바람, 신의 바람이야. 딴 건 모르고 꿈만 많이 꾸고 제가 기억을 꿈을 잘 많이 하는데 꿈만 좀 많이 꾼다 이런 거 말고는 그럼 내가 저를 못 보는 거지. 근데 귀신의 바람이 내가 보기엔 많아. 신의 바람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응? 그런 기운이 많으면 어떡해? 자네도 많어. 어? 이 사람 많은 거 본인도 미쳐 있는데 할머니가 지금 뒤에 딱 서 있고. 어? 대주나 기주나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신바람이 많아서 비려라 안 비려라 이걸 떠나가지고 있잖아. 본인이 지금 이 마음 쪽으로 대주나 기주나 다 이게 지금 광풍이 많아요. 본인도 본인대로 그렇고. 어? 자네도 할머니 지금 말명이야 이 집도. 저희 집은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떠나서 내가 보기엔 신이야. 내가 저를 못 보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못 보는 거야, 그지? 저는 그 제일 궁금한 게요. 요 며칠 꿈꾼 게. 둘이 같은 꿈을 꿨더라고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고, 저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꿈에서 둘 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또 돌아가신다는 꿈을 꾼 거예요. 신랑은. 근데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셨다는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그게 좀
제일 궁금했거든요. 꿈을 요 근래 잘 꾸지가 않는데 너무 선명한 꿈을 꿔서. 둘 다 빙의 증상이 좀 많아요. 두 분 다 귀신에 대한 조화가 병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본인이 저기 뭐야 김씨 기준님이 더 세. 신바람이. 귀신의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인데 이 집은 신바람이 좀 많은 집이야. 그래서 신이 많이 움직여서 본인도 있잖아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착할 땐 되게 착하다. 근데 내가 똘이 되거나 내가 미치면은 답 없이 미치는 성격이야. 그래서 내 기분 내가 모르고 내 마음 내가 몰라서 조울증이 조금은 있어. 그래갖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가 나만의 신기가 있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나만의 혼자서 천년 동자가 자꾸 뒤에서 얘기하고 할머니가 뒤에서 자꾸 얘기하는 편이고, 이 대주는 내구집이 너무 강해서 내가 다 누르고 살긴 살아. 하지만 지금 이 몸에 자체적으로 빙의의 그러니까 귀신이 잘 기접, 귀신이 잘 몸에 잘 만지는 체질, 귀신이 잘 나한테 와서 놀자는 체질이 많기 때문에 뭔 일을 하든 뭔 돈을 버든 뭐를 하든 간에 뭔 말이라도 안 맥혀. 뭔 얘기라도 들을 생각을 안 해. 왜냐면은 내 독고다이,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런 게 있죠. 혼자 마음대로. 그거 엄청 많죠. 마음대로 해야 돼. 왜냐면 우리 대중님은 성격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나를 컨트롤하는 자체가 싫고, 그리고 이 머리에 그 짜증이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이야. 이게 내가 짜증이 되게 많아서 친구 누구 만나도 그 얘기하는 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화가 먼저 나. 불같은 화야. 왜냐면은 뭐가 나에서 너 이래서 너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속에서 불같은 화가 나고 속에서 불같은 18 욕이 나오고, 이게 화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집에 와서 점을 본데 네가 나한테 뭘 자꾸 뭘 얘기를 하는 걸 네가 나한테 원하냐고. 공수는 그래. 근데 올해는 너희 부부가 변동과 이동과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해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 움직여서, 그리고 지금 사는 집 터전으로 내가 봤을 적에는 집이 어디 사 이게 뭐야? 저희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요. 집 사는 터전으로 봤을 적에 그 집이 살면서 집이 좀 어두워요? 아니요. 밝어? 네. 기존보단 밝은데 이사한 집. 근데 집이 내가 봤을 때는 터가 기운이 좀 어두워. 기운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집에 그 집을 들어가면서부터는 뭐 바람 소리 같은 거 못 들어서 자면서? 제 8월 달에 이사 갔는데. 근데 집으로 좀 집에 좀 동법이 조금은 났어. 집 자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집에 조금 쑥 좀 사서 집에 쑥 좀 태워. 안에서요. 그리고 본인 애들은 뭘 어디를 갔다 오거나 뭐가 느낌이 조금 이상하거나. 네. 그리고 둘 다 불이야. 그래서 둘이서는 서로가 아주 가끔씩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냐면은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돼서 서로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끔 보면 그리워. 가끔 보면 개새끼 새새끼 씨발년 해도 가끔 보면은 그래 너 착하구나 너 좋구나 하는데 자꾸 보면 쌈이 나고, 지금 집은 집의 기운은 상문의 바람 노려 집에 지금 있고, 그리고 집에 지금 동법이 나가지고 뭐가 자꾸 동법 인간의 바람이 자꾸 불어서 자꾸 집 터전으로 자꾸 뭐가 자꾸 무너지는 기분 들거든 집이.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는 집에 마른 쑥 있죠. 마른 쑥 사가지고 집을 조금 태워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집이 괜찮아. 단독주택이에요 아니면은 뭐 연립주택이에요 뭐예요? 빌라? 예. 그치 그런 걸로 보여. 주택 빌라 같은 걸로. 근데 집이 조금 기운이 지금은 음산한 기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쑥을 좀 태워서 집을 좀 운기를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소금 있죠? 소금을 저기 뭐야 굵은 소금 같은 거 있지? 한쪽에다 또 집에 앞에 기운을 조금 맞게. 저는 저희 이 전집에서도 그런데 들어오자마자도 그냥 먼저 갖다 놨거든요. 담아야 되나요 단지? 단지 담으면 안 돼요. 그 단지 담으면 모시는 거고. 네. 그냥 우리 자루 있죠? 옛날 쌀자루 그대로, 같은 거. 네, 쌀자루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그렇게 둬야 돼 집에다가. 네. 근데 전체로 그냥 이렇게 전체는 안 되고 소금을 재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소금은 부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터가 조금은 집이 좀 센터에 좀 들어와 앉은 형국이라 그거를 좀 소금자루를 조금 해갖고 두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20kg짜리.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아 너무 큰 거. 그런 것도 안 되고. 아, 그 장사하는 집들에서. 아.
많인가 왔다 갔다 이제 두는 거고 한 4~5kg짜리 있죠. 우리 가면은 마트가 파는 거 있죠. 굵은 소금 그걸 갖다 놓고 쑥 한번 돌려놓고 나면 괜찮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마음이 되게 짜증이 되게 많이 나. 둘 다다 서로 보고 있는데 사냐 안 사냐 소리가 나와야 되고. 조금 낮았는데 저는 이사 오고 나서 조금 안 하고 많이 됐는데. 근데 집 바람이 내가 보면 불어. 내가 봤을 적에 그 자식들 저희가 자식이 많아요. 자식들은 또 괜찮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부모가 먼저 반듯해야 자식도 그 부모를 보고 그대로 커요. 그렇죠. 근데 둘이서 사이가 계속 그러면 새끼도 계속 그래. 그니까 뭐 싸우고 안 싸우고는 둘이서 애들 없을 때는 머리 치받고 싸우는 건 좋아. 하지만 자식 앞에선 항상 부모가 웃어야 돼. 화목해 보여. 그래야지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데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 그건 그런 것 같아. 응? 다른 거 아니야. 기본인 것 같아. 어. 그러면 애들 다 괜찮아져. 근데 부모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으면은 애들 눈치를 보는 거야. 말은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 둘이서 밖에서는 둘이서 멀찌 붙잡고 둘이 붙잡고 싸워. 니 죽고 나 죽고 하고.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물었던 그 꿈은 뭔가요? 그러면? 뭐 저기 할아버지 저기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였다는 꿈? 네, 돌아가신 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돌아가신 분은 또 장례식을 한 거죠. 인지를 하고 있는. 그거는 집안에 또 곡소리 날릴 또 있다는 꿈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상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아까 상문이 하나 비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인터넷에 조회해보면 그래도 좋은 꿈이라고 비친다고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다 꿨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집안 식구는 상문에 내비친다라는 거지. 돌아가신 분. 둘 다 신의 가물이고 빙의 가물이야. 이 집, 여기는 신줄이 세고 여성분은. 남자는 조상이 많이 감기는 체질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귀신병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금방 이 기분이 확 그냥 멀쩡했다가 확 이게 도는 게 있어.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조상에 대한 그게 이제 그 귀신병이 조금은 있어. 원래는 그걸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어차피 유튜브 촬영이고 어차피 그냥 내가 점을 받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거는 의식을 해서 거두긴 거둬야 되는데 강씨 대주는 자기 성정에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말도 못하게 세. 그리고 예민할 때 더럽게 예민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싫어하고 성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건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하냐 그것도 아니야. 꼭 주변에 꼭 사람은 있어야 돼.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모나 있어. 성격 변화가 필요해요. 대주님은 그래야지 뭘 모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금전이고 뭐고 내가 잡는 금전에서 모으는 것도 없고 돈도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내 사람은 똑같은 거고 내 사람은 항상 같은 거 같고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응? 아셨죠? 변동이라는 건 직장이든 뭐든 지금 다 변동을. 올해 지금 이동 변동이 올 가을 연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금 추석 전후로 좀 많이 바뀌어 있는 형국이고 들어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해. 그리고 본인 목 안 아파요? 목 많이 아픕니다. 글로 많이 거기 위해서 많이 놀아 조상이. 그래서 목 쪽으로 좀 많이 좀 치일 거야. 그래서 좀 아프고 그러면은 쑥 좀 태우고. 조금 그러셔야 돼. 왜냐면 조금 그런 게 한 분이, 남자 한 분이, 원진에 간 남자 한 분이 자꾸 저기 그런 게 조금은 있고. 근데 강씨 내주는 본인의 성향은 남자인데, 좀 여자 같은 게 좀 있다. 네, 많이 있어요. 여자 성향이. 응? 왜 웃어? 너무 맞아서. 너 점 너무 정확하셔요. 왜? 내 점 못 본다며, 약간. 맞아요. 겉모습하고 이렇게 한 분 남자인데. 성격은 진짜 여자예요. 여성 같은 게 있어서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 그 뭔지 모르게 여성이 조금 그 호르몬 우리가 뭐 그냥 정신병으로 보면 여성 호르몬이 병원 호르몬 우리가 봤을 때는 조상에서 여자 할머니 처녀로 가신 분 한 분이 원신이 하나 있어요. 고모 말명 이 집에. 그래서 그래. 그리고 본인도 직성이 세. 와이프도 그러니까 둘 다 가물이니까 가물이 가물끼리 만나는 거야.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또 금방 멀쩡해. 그건 맞아. 둘이 치고받고 싸워도 금방 또 멀쩡해. 금방 또 괜찮아지고. 저거 뭐가 세다는 게 어떤 걸 말한 거예요?
어떤 게 세다는 게? 귀신이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상의 빙의가 조금 많아. 어릴 적부터 이 집. 그러니까 타고난 체질에, 그러니까 신 가물은요, 이 집이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있는 거고, 빙의 체질이나 신의 체질이라는 얘기는 본인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당으로 간다 봤을 때는 한 60, 70% 체질이 있는, 그러니까 신명이 조금 있는 집이 줄이고, 여기는 분리도 없다 보니까 벌전이 있다 보니 본인이 타고났을 적에 조상과 노는, 우리가 쉽게 해서 귀신이 좋아하는 몸이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몸이, 그러니까 상가집이나 이런 데 잘못 가게 되면 내가 곡성 소리 잘못 듣고 나면 내가 확 미치는 게 있다 보니까 멀쩡했다가도 똘끼가 멀쩡했다가도 괜찮아졌다가도 멀쩡했다가도 뭐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분은 술을 조심해야 돼. 한 잔 술에 똘이 되고 한 잔 술에 미쳐 한 잔 술에 모든 걸 다 깨부셔. 술 먹지 말라고 말린 근데 말린다고 말을 듣냐? 안 듣죠. 술 먹으면 그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점집이 와도 그냥 나를 그냥 듣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점집에 한 번은 가고, 점집에 가는 건 좋아해. 그냥 이런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는 건 좋아하지만 무당이 구태란 뭐해라? 너 말 안 들어. 그냥 나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나는 강해. 하지만 체질이 많다 보니까 두 분의 영향이 있어. 그거 원래 보내야 돼. 천도하셔야 돼. 아, 그래야 돼. 그래야지 괜찮아. 안 그러면 계속 그래. 그리고 나는 내 혼자서 내 삶이 너무 억울해. 응? 우리 기주야.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 자신이 억울해서 계속 한풀이를 하고 싶다 보니 한풀이의 대상이 새끼고 남편이야. 자꾸 나도 모르게 고쳐야 된다잉. 네. 오케이? 너무 정확하시네.